화려하게 열어준 우리 밀양의 미래, 밀양의 자랑 비비 점핑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밀양 아리랑 장작 소리 대회 대상 디카프 팀의 무대였습니다. 밀양 아리랑이 이렇게 독특한 작품으로도 표현이 되는군요. 정말 저희 밀양 아리랑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담아서 시장님께서 메시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벌써 폐막식 많이 즐기셨습니까? 근데 좀 아쉽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죠? 내년에 더욱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시민배우, 또 시민단체, 봉사단체, 또 우리 학생, 그리고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축제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고 또 느껴셨겠지만은 이번 축제는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65주년의 아리랑 대축제 역사 속에서 어제 오늘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뜻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그만큼 볼 게 많았다, 또 미량이 변화하고 있다, 또 차이 나는 볼거리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밀양시장으로서 너무나 기뻤던 것이 밀양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즐기고 계신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밀양 시민 모두는 너무 단결을 잘하고 협력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부지런합니다. 놀 때는 정말 신나게 신명나게 노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밀양 발전을 더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지가 하지 않는데 누구 돕지 않는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밀양이 더욱 발전하는 길은 저희들이 더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더 부지런해야 된다. 남들하고 똑같은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차별화된 것으로 밀양다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도 멋졌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로 멋졌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밀양 아리랑 대축제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3년은 밀양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장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제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아리랑 선율과 하나가 된 밀양 시민분들께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서 박일호 시장님께서 폐회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